제가 멤버 한 명만 뽑아서 내일 아트를 해줄 거예요. 네? 지금 국방이 꼈어요. 언니가요? 언니 내일 아트 할 줄 알아요? 처음 남을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멤버 한 명이 되는 거예요. 와. 그럼 좋은 거죠? 저는 거예요. 저는 해줄게요. 너가 해야겠다. 너가 해야겠어. 아니, 저는 좀 안 예뻐요. 좀 타쳐야 돼서. 차이가 손이 하얗고 이래서 칼라 고르기도 쉬울 거예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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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아니 아니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. 아니 아니 언니 나 진짜 말해. 근데 나중에 아니 나는 악기 때문에 근데 말을 더듬어.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. 아니야 아니잖아요. 내일 아트 받은 멤버를 직접 뽑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언니가 뽑는 거예요? 네 제가 뽑는 거예요. 아 떨려. 아니 아니 아니야. 이게 일기상. 난 2번. 그쵸 그쵸. 뭔가 2번? 가운데. 알겠어요. 다수결에 이게. 알고 보니 다 차이 아, 아니에요? 팀이었네. 뭐예요? 와. 진짜 세 개 다 내 거지. 나 볼 거야. 진짜 화낼 거야. 아니 있어요. 다 있어요. 유민샷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야. 일단 손을 어디에 뽑을지 어디에 칠할지를 한번 뽑아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냥 한 손가락만. 한 손가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양손! 네. 난 개인적으로 섹시였으면 좋겠어. 아니야 아니야 언니 나 섹시랑 거리가 멀어. 언니 나 섹시랑 섹시야. 언니 나 섹시랑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야. 아니 태극기란 거 아, 섹시하지 않아요? 태극기도 있고요. 큐트! 아! 힘내시네요. 돈 안 낼 거야. 아니 이렇게 대충 발라주신 거지. 약간 따가운데? 잘하고 있는 거 맞아? 이렇게 너무 많이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? 과연 유민 언니가 저를 살려줄지. 떨리는 순간이네. 끼가 없는 거 진짜. 언니가 일단 곰돌이 그려주세요. 곰돌이 언니. 여기 열 손가락 다 다른 색으로 해주세요. 큐트니까 알록달록 큐트. 재밌다.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언니가 혼자 다 못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한쪽은 양손은 어쨌든 다 맞춰야 되니까 네. 한 손은 여원이와 예은이가 옆에서 같이 해주세요. 좋아요. 각자의 스타일대로 해. 아, 그래. 아, 각자의 스타일대로. 언니 왜 갑자기 다 지워? 무섭게 뭐야? 저 지금 손이 약간 시려우려고 그래요. 너무 지웠다 그랬다를 반복해서 손이 아파. 손이 차이는 아주 마음에 들은다고 하는데 아니.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해줘야겠어요. 언니 나 손톱이 추워 지금. 양손에서 아세톤을 너무 발라서 손이 추워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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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녹았어. 뭐야? 내가 다음에 언니들이 나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해줄게. 한국화 북화죠. 저기 언니들 손에 나는 쳐줄 거야. 난. 알았어. 차이의 난. 아래바다야. 내일 이름은 차이의 난이야. 그래 그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오. 뭐 난 거 아니지 손톱이? 못 보겠어 언니 나 황공포증 있어. 언니 오늘 큐트라니까요. 아 큐트지. 아 큐트해서 지금 내가 이 색깔 다 베레이션 여기다가 한 건데. 네. 여드름 짠 거 아니죠? 보니까요. 아니 여드름 짠 거 아니냐고 그러셔가지고. 아니 까만 걸 왜 한 거야? 이거 저는 괜찮은데. 아 여드름 짜는 거라고 그래가지고. 언니가 친절하게 제 이름을 새겨주셨네요. 제 작품 이름 우주. 저 우주로 다 왔어요. 여기 우주고요. 달이 있고요. 별이 있어요. 어때? 좋아. 몬스터의 사춘기입니다. 제가 이것만 몇 번을 얘기했지 모르겠어요. 제 몬스터가 살았어요. 그 몬스터가 사춘기에 걸려가지고 여드름이 난 거예요. 그 여드름이 짰습니다. 부끄러움은 저의 몫이니까요. 너 내일 뭐야? 몬스터의 사춘기야? 네, 일단은 차차. 차의 별명인데 제가 일단 여기 글씨를 딱 썼고요. 네, 언니들이 예쁘게 네일을 해줬어요. 돈 번 거예요. 이거 네일 아트 하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?
미안. 그냥 안 할래요, 그럼? 더 이상 제 손에 손대지 말아주세요. 더 이상은. 네. Don't touch my nail. 아주 화려하죠? 각자의 세계가 담겨있어요. 와. 네. 이렇게 저 유민의 네일 아트가 완성이 됐습니다.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죠, 지금? 네. 아까 날아갈 것 같아요. 보세요, 여러분. 날아갈 것 같아요. 따로 제가 또 미션을 주었잖아요. 이따 노래에서 네. 돋보이는 포즈 취하고 네, 개인 SNS에 그 인증샷 올려주길 바랄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조유민의 네일 아트 도전기 성공! 성공이에요? 내가 그걸 결정할게. 아, 그래, 그걸 결정해요. 어때요? 네, 어때요? 아, 기분 실패! 대실패! 아니, 피가 안 나고. 아니, 성공이야! 아, 알겠어요. 피가 안 나죠. 아, 어쨌든 색깔을 칠했다는 거지. 성공했다. 맞아요. 성공! 성공! 다음에 또 해줄게요. 다음에. 근데... 아니야, 다음에 차이 나기야. 약속. 아니, 저 영원히. 야, 아, 차이 나. 아니 이거 큐티클 제거 하다가 제가 네일샵에서 네일해도 그 피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조금 딴다고 생각해. 소화될 거야. 나 이거 피가 나 이거 네일한테 막 소화되는 거 아니야? 제가 무대가 있어서 화려한 건 못하지만 우선시대예요. 우선시대라서 그러면 봉숭아물 정도 정도 봉숭아 색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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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런 거 조선시대에서 따서 이런 색깔 정도는 나도 따라, 따라 그 정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닌겨? 아닌겨. 그라데이션 저 시멘트 긁고 간 거지? 다 지워지게. 언니는 됐어. 왜, 아니야. 언니 이미 우주를 완성했잖아. 아니야. 우주 완성 못했지. 야, 이거 뭐 로켓도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Don't touch my name. 아주 화려하죠? 각자의 세계가 담겨있어요. 여기 유민 언니, 여기가 여은 언니의 우주, 그리고 여기가 예인 언니. 몬스터의 사춘기. 몬스터의 사춘기까지. 여드름. 짠.